어제 시장 코스피 1910선도 위협을 받았었는데 거기서 30포인트 이상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반 경직성은 강하게 회복됐다고 볼수 있는데 오늘 흐름 보면 그렇다고 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갑갑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4월 연속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4월 연속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10월 19일에는 770억 원이 순유출되면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위 키워드는 포스코 신용등급 강등입니다. S&P에서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위 키워드는 여행 항공주 강세입니다. 여행 항공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 소폭 상승했던 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1,10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실적이 나왔나요? 오늘 뭐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있었고 포스코 실적이 나왔나요? 나왔으면 자료화면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전망치 자료군요. 아직 저희 실적 발표는 안 됐고요. 매출액이 16조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조 863억 원, 연결 기준입니다. 글쎄 뭐 3분기 포스코 실적, 뭐 사상 최악이었다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실적을 일단 뭐 어떻게 나와볼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지만, 뭐 철강 업체들 요새 답이 잘 없어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S&P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부분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철강업체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라임 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께서 철강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신용등급이 하락한 부분은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사실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철강업 산업 자체의 어떤 트렌드가 그러면 이제 업트렌드가 변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봐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업황이 상당히 이제 하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찾았다고 이제 단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뭐 아르셀로미탈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현재 사실 철광석을 이제 캐는 이제 캐나다의 사업부를 이번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아르셀로미탈이 지금의 철강이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오히려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2015년까지 전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과점을 갖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은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 전략을 사실은 일부 이제 철회한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 이제 상위 1, 2에서부터 한 5위까지는 철강 업체들마저도 상당히 힘들 만큼 현재 과잉 공급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그 포스코가 신용등급 강등했고 다른 타 업체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여기에서 포스코 자체만이 매력적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까지 철강 업종의 경기 하강턴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반면에 현대 하이스코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냐 이런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철강주 중에서 그러면은 좀 차별화돼서 현대 하이스코 같은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건 어떨까요? 일단 뭐 광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셰일가스나 이런 쪽에 투자가 느니까 좀 수출이 늘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또 이제 뭐 자동차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강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업황 자체가 이렇게 꺾이는 상황에서는 뭐 개별적인 종목이 상당히 이제 아웃퍼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이 업종 아니더라도 이제 괜찮은 업종들이 있으니까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소위 경기 민감주라는 철강, 화학, 뭐 기계업종도 마찬가지고 답이 잘안 나온 상황인데 여간에서는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매수 접근이 어쨌든 뭐 쉽진 않은 흐름 같습니다. 어저께 환율이 모처럼 8거래일 만인가요? 뭐 소폭 올랐는데 오늘 뭐 여지없이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뭐 1,100원 깨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뭐 여행주, 항공주 이런 쪽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오늘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환율이 10원 하락하면은 항공사 영업이익이 얼마가 늘어난다. 뭐 이런 분석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 자, 환율 관련된 부분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행주나 항공주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학령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우리나라 그 원화 강세만 보면 좀 시장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초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도 무섭게 강한데요. 배경을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할것 없이요. 잇따른 양적 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라의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페인이 만약에 전면제 이제 구제 금융을 신청한다 그러면 유로화가 조금 더 안정을 보일 것이고요. 안정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그 이머징 마켓에 대한 소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지금 우리나라 원화라든가요,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테마가 있고요,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요. 저는 중국의 위안화 강세라든가 우리나라 원화 강세는 일종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호텔이라든가 여행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환율과 관련해서 이들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여행이나 한국 카지노 이런 호텔이 가장 일차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수입 원자재가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당연히 호재가 되겠죠. 그것만 자체로 본다 그러면요, 당연히 음식료 뭐 대부분은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수입하는 거니까요. 설탕 이런 원자재들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료 회사 뭐 좋은 것이고요. 또 굳이 따지자면 이제 철광석 뭐 거의 다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 그리고 뭐 가스 이런 거다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본적으로 그들 기업의 플러스냐 마이너스 효과냐 그것만 본다 그러면 분명히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항공주가 되겠는데요. 항공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항공주랑이요, 뭐 타이어, 뭐 항구 타이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수입도 많고요, 항구 타이어는요. 기본적으로 그 외화 부채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화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달러 표시가요, 우리가 원화가 조금 강해지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증권사에서 바로 말씀하셨던 10원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 강해질 때마다 뭐 대한항공 얼마 돈을 번다는 것은 실질 보면 장부상으로 버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서 원화가 환율이 약해지면 그 다시 그 원화가 약세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효과가 있냐 보면 분명히 대한항공 호재가 되겠고요. 아시아나항공 한국에 분명히 호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받는 건 좋지만은요,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아갖고 부채가 많기 때문에 뭐 좋아진다는 것은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그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히 트렌드가 된다라고 좀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사야 된다는 논리는 좀 저는 뭐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요. 오히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정말 그 국제 경기가 좋아져서 정말 특히 이제 화물량에 대한 글로벌 경기인데 100%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서 정말 그 화물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단가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가항공사가 워낙 이렇게 지금 난무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지금은 동남아시아 그 5시간 정도 내외까지 저가항공이 많은데요. 언젠가는 이제 대륙간을 넘나드는 저가항공이 나온다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존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항공사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개연성이 높은 편인데, 뭐 시장 우리 시장에는 역시 뭐 원화 강세가 뭐 긍정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출 기업 얘기를 하는데 뭐그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시장 전체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 다만 원화 강세에 따라서 뭐 종목을 선택하는 이런 부분은 또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골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애플 주가 급등입니다. 최근에 애플 주가가 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애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했고,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일부 증권사에서 또 상향하고, 이런 재료까지 겹쳤고, 또 23일 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될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애플 주가는 4%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IT주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히 좀 많이 떨어뜨린 부분인 것 같은데, 이후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아이패드 미니 출시 앞두고 국내 관련주들 오늘도 뭐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좀 띄는데,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이학령 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전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올라가겠지만은요. 여하튼 기본적인 판단은 애플 컴퓨터가 얼마만큼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지가 100%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명칭 그 자체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4G가 됐건 3G가 됐건 통신을 사용하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미니 버전이 나오느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부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은 뭐 천만 대가 연말까지 팔리네 어쩌니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제 선물용의 최대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지난주부터 제가 줄곧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강한 것은 딱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맥북 프로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점유율이 미미하지만 서구에서는 상당한 인기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지난 분기에 그 마켓이 1위가 됐다고 제가 애플 컴퓨터 랩탑 시장이 1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맥북 프로가 지금까지는 15인치 중심인데요. 13인치가 나오면 기존의 그 노트북 시의 마켓 시어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될 거란 얘기가 많은데요. 만약 그거가 그 과연 발표될지가 우리나라 관련주들 특히 LG 디스플레이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내 그냥 아이패드 미니만 달랑 발표되면은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워낙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그런 관련주들이 어떤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것은 뭐 애플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뭐 내일 새벽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그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 강조했듯이 아이패드 미니뿐만 아니라 13인치 맥북 프로 뭐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애플이 살아나면서 분위기가 그래도 IT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났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글쎄요. 대형주는 지금 답이 잘 없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데 자, 실적 발표하면 좀 모멘텀이 될수 있을지. 또 삼성전자는 뭐 실적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좀그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임태근 상무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삼성전자 발표되는 실적 자체는 뭐 이전에 발표했던 이제 속보치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기대한 대로 나올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중요한 건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시킬 모멘텀이 어디에 있냐는 건데요. 이건 앞서 이제 언급하신 애플이랑 삼성이랑 똑같습니다. 둘다 이제 찾을 모멘텀은 지금 가장 중요한 2013년 키 이슈는 이제 차이나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을 누가 가져가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삼성이 20% 내에 어떤 스마트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애플이 한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서 삼성이 이 점유율을 더 늘려가면서 시장이 커지는 것에 이제 그 이익을 향유할 건지 아니면 지금 하위에 이제 7%밖에 안 되는 애플이 이걸 치고 올라와서 삼성의 점유율을 뺏어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의견이 반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반반인 거지 저희 국내 시장을 보면은 삼성이 거의 뭐더 이익을 많이 향유할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20%의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익을 누릴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약간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갤럭시 S3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ASP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지금 삼성이 좀 꺾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 저가 스마트폰은 중국 자체 로컬 업체들이 이미 상당폭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20% 되는 점유율에서 더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저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삼성이 가야 된다는 전략인 건데 여기서 과연 삼성이 얼마나 그 가격을 더 후려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는 상당히 좀 의문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7%라는 점유율이 기술적인 차이 때문에 점유율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차이나 모바일과의 어떤 협상이 아주 이제 순조롭게 타결이 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이제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애플의 아이폰 5가 이제 출시가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점을 계속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어떤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시장에서 삼성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당연히 뭐 매수 베팅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디스플레이 애플이 좀 점유율을 그 이제 중국 쪽에서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새 제품을 통해 가지고 모멘텀을 가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국내 대형 IT 업체 중심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살아나야지 시장도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내년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 여부 이런 거를 좀 지켜보자. 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사흘째 조정입니다. 시장 무기력합니다. 대형주는 특히나 무기력하고 그나마 중소형주나 코스닥주는 상대적으로 또 선전하고 있는 흐름. 뭐 이전 흐름이랑은 조금은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중소형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좀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 뭐 또 이런 시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임태근 상무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글로벌하게 어떤 경기 자체가 이제 상향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고 오직 미국만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글로벌 지역들의 수요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어떤 지수 관련되어 있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주로 거의 대부분이 글로벌하게 수출에 이제 오리엔트 그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턴이 이제 생기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지수 자체는 좀 더 제한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하게 유동성은 풀리고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어떤 그 주식시장 내 수익률 게임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 내에서도 좀 중장기적인 트렌드를 타고 있는 종목이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점이 분명히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도 있지만 중국의 어떤 인바운드가 점점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여행, 카지노 이런 업종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어떤 그 의료보험 재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내년을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더 의료 재정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 업체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나 이제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는 이전에 뭐 코스닥 강세 종목 뭐 코스닥 지수가 막 이전 고점까지 돌파를 시도라고 막 이랬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 비해서는 좀 약해졌고 종목별 차별화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카지노라든지 여행, 바이오 이런 쪽 그 섹터를 관심 섹터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나오고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뭐 그 이후로도 뭐 기업도 실적 많이 남았는데 어쨌든 뭐 실적 발표 피크는 거의 지나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변수로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이학령 위원께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면 뭐 대충 큰 기업들 그 줄거리는 다 잡는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번 3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슈들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3분기가요.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최근에 2, 3주 동안에 그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90%인 18개의 기업이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어닝 가이던스 자체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재정 절벽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 그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는 새로운 어찌 보면 신조어를 냈습니다. 바로 이익 절벽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4분기 시장에 대한 약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4분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연말 미국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건 기대감일 뿐이죠. 페덱스가 그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것 중에 그 오늘 처음으로 그 이번 연말 쇼핑 시즌 데이터를 냈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보면은 예년 수준과 비슷한 2만 명이 임시 고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물량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뭐 큰 의미 있는 증가율은 아니겠고요. 매년 평균 뭐 15에서 20%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3% 정도 증가, 그 불동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 대선에 대한 걱정입니다. 대선에서 한쪽이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나 뻔한 건데요. 지금 미국과 한국도 뭐 그 초박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전에 이제 미국에서요.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그 대통령 선거에 관련해서 그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롬니가 이겼다라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가 약간 이겼다고 했는데 오늘은 오바마가 좀 이겼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직후에 CNN에서 인터뷰한 결과를 제가 지금 막 확인해 보니까요. 48대 40으로 그 오바마가 좀 이겼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대선 토론은요. 다만 또 오늘 또 나오는 그 여론조사 항목들 보면 지금 그 지지율이요. 각각 48대 48로 뭐 똑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1% 정도 딱 이렇게 차이가 안 날 거라고 하는데 어제도 잠시 얘기해 드렸다시피요. 이번에 그 롬니가 만약 되면 정말 극과 극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 버냉키가 그만둘 것이고 3차 양적 완화가 물 건너갈 것이라는 얘기 그러면서 주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워낙 공화당이나 롬니 자체가 친기업적이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월스트리트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주식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워낙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첫 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6일인데요. 11월 6일 이후에 그나마 조금 방향성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기대감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12월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그런 가장 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시장은 좀 불안 심리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응 전략이자 시황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의 분에 관해서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현대차도 아니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요. 대표적인 업종군들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포스코도 바로 그렇죠. 포스코 지금 연중 최저치 가고 있죠. 그 조선주도요. 연중 최저치 뭐 그 임박해 있는 주식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건설주도 삼성엔지니어링 최저치죠. 여타 건설업장 자체가 연중 최저치를 위협받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뭐 연중 최저치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뿐입니다. OCI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그 기술적 흐름을 보더라도요. 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세가 꺾고 있는 걸 사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추세가 꺾고 있는 주식들 여러분들 지금 손대시면 잘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시장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하나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닝 시즌 이후에 봐야 될 변수 세 가지 꼽으셨는데 4분기 실적 전망과 쇼핑 시즌 그리고 뭐 대선 정도를 꼽아주셨는데 세 가지 변수 다 사실 뭐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좀 긍정적인 재료로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